안녕하세요, 블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잠금용 키스톤잭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키스톤잭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키스톤잭입니다. 이 키스톤잭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인터넷 포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다면 한번 벽면을 봐보세요. 벽면을 보면 이런 플레이트가 하나 있고, 이 플레이트에 이 키스톤잭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면 이곳에다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뭐 공유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바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보통 이 플레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키스톤잭은 인터넷 케이블 연결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 케이블을 이렇게 뽑아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쉽게 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또뺄 수도 있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집에서 사용할 땐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가족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뭐 도서관이나 PC방 그리고 관공서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있는데 기관에 인터넷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고 그 맞은편은 공공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버리게 된다면 인터넷이 먹통이 되겠죠. 아, 물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쉽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잠금용 키스톤잭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열쇠가 없이 인터넷 케이블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장치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키스톤잭이 있습니다. 둘다 똑같이 생겼죠? 위쪽에 8가닥의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고, 전면에는 완성된 RJ45 인터넷 케이블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키스톤잭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일반 키스톤잭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고 또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잠금용 키스톤잭은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더라도 쉽게 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인터넷 케이블 보면 위쪽에 걸쇠가 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뺄 때에는 걸쇠를 눌러야지만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락형 키스톤잭 같은 경우에는 걸쇠를 이용해서 잠그는 거예요. 일반 키스톤잭에는 없는 게락 키스톤잭에는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바로 락킹 부분에 걸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잠가주는 거예요. 이 키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어요. 이 키를 이 노란색 부분, 락킹 부분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뺄 때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같이 락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는 락 부분에다가 인터넷 케이블 걸쇠를 걸어주고 건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끝이 아니라 아까 전이 키를 이용해서 한번더 락킹을 눌러주면 됩니다. 똑소리가 나죠? 이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걸리는 거라서 사람이 아무리 힘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구의 힘을 빌려서 니포를 뺀다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키스톤잭 부분이 손상되어서 누군가가 훼손시켰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구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빼기 위해서는 이 키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뺄 때에는 이 걸쇠를 한번 눌러서 살짝 빼줘요. 물론 빠지진 않습니다. 그냥 살짝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를 이용해서 이 걸쇠 윗부분에다가 넣어주고 그 상태에서 눌러주면서 같이 뽑으면 빠집니다. 걸쇠를 빼서 인터넷 케이블을 제거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키스톤잭을 잠글 수가 있어요. 인터넷 케이블을 한번 연결하게 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키 없이는 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인터넷 케이블 포트가 이렇게 비어 있다면 누군가가 와서 인터넷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 부분에 보면 키 앞쪽에 잠금 마개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잠금 마개를 통해서 키스톤잭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잠금용 키스톤잭에다가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열쇠만 빼게 되면 포트가 막아져요. 이것도 역시 키 없이는 쉽게 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막게 된다면 이제 보안상 이점이 굉장히 커지겠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포트를 막게 된다면 유선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보안 이슈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강제로 막아놓은 인터넷 포트는 여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키를 이용해서 넣어주고 같이 뽑게 되면 돼요. 아주 쉽게 열리죠. 이렇게 잠금용 키스톤잭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키스톤잭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케이블은 빼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잠금 마개를 이용해서 다른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뭐 기업의 서버실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기관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보안 이슈가 중요하죠. 함부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없고 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볼 수도 없도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예전에 램포트 락 마개도 하나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기존 랜케이블 잠금 포트를 잘라내버리고 그 위에다가 락 보안 플러그를 연결해서 잠금 케이블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일반 키스톤 잭에도 잠금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결을 해주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를 넣어주고 키와 함께 빼면 됩니다. 그럼 쉽게 빠지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는 랜케이블마다 만들어줘야 되는 점이 있지만 키스톤 락을 이용하게 된다면 일반 RJ40으로 되어 있는 랜케이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케이블을 락킹형으로 만들지 아니면 키스톤 잭을 락킹으로 선택할지는 그건 때에 따라서 다르겠죠.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자, 오늘은 락킹형, 잠금형 키스톤 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안 이슈가 중요한 곳에 특히 락킹형 키스톤 잭을 설치하면 쉽게 아무나 인터넷 케이블 연결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말씀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